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야흐로 수능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내일이면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네,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박용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수능이 석달 남짓 남은 시점. 이제는 그동안 해왔던 수험 공부를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때입니다. 특히 이번 수능부터는 난이도별로 유형이 나뉘기 때문에 맞춤형 마무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때문에 목표로 하는 대학을 속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어떤 과목에 집중할지, 또 A와 B형 가운데 어떤 유형에 맞춰 대비를 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생 여러분들이 목표 대학을 확실히 정하고 그 목표 대학에 원하는 반영 방법대로 공부 목표 방향을 잡고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형별 대비 요령을 살펴보면 우선 국어의 경우 A형은 기본적인 지식과 개념을 묻는 문제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문법과 어휘, 그리고 문예사조 등의 기초 지식을 다시 한번 훑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B형의 경우 지식과 개념의 이해와 적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EBS 교재 등의 지문을 꼼꼼히 분석하고 변형 문제와 응용 문제의 유형을 살펴봐야 합니다. 수학의 경우 유형별로 난도가 높은 단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A형은 확률과 통계, 함수, 그리고 지수와 로그 등을, B형은 공간 도형과 벡터, 그리고 적분 등의 단원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영어는 유형별 출제 범위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문이 길고 어휘가 다양한 B형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A형을 대비하는 데에도 유리합니다. 또 사회나 과학 탐구 영역은 유형이 나뉘지는 않지만 예년에 비해 실생활에 관련된 시사나 과학 상식의 비중이 늘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EBS 뉴스 박용필입니다.